이 앞전 영상에서 제가 어이구 뒤로 넘어갈 뻔했네. F키의 섬마을 선생님과 바다가 육지라면을 그냥 악보 없이 한번 노는 것을 비교하면서 보여드렸더만 너무나 재밌게 보고 너무나 도움된다면서 열정적인 그 몇 분에서 제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해줄 바에는 두 곡씩 하지 말고 한 곡을 집중적으로 좀 해달라 이런 이제 요청이 있어서 제가 오늘 저녁에 지금 10시가 다 돼갑니다. 거의 10시 정도 됐네 벌써 됐는데 한 곡 올려드리고 D마이너 곡으로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제가 이제 지금 오늘은 기타를 치면서 말을 하면서 이 무선 마이크와 얼굴 보여드려야 되겠네 무선 마이크와 이 기타의 무선 잭 무선으로 됐죠 이렇게 무선으로 된 잭을 제 얼굴을 좀 더 보이게 할까 자 잭을 연결해서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기타 소리가 조금 깔끔하게 아름답게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소리가 그죠 이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가슴 아프게입니다. 사실 제가 가슴 아프게라든지 뭐 비 내리는 곰보령, 비 내리는 호남선, 목포점 이런 거는 제가 오브리 기타를 주창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쳤죠. 강의도 많이 했고. 그런데 사람이란 건 자꾸 지난 건 잊어버리죠. 그죠? 그리고 또 지난 모습에서 또 잊어버리고 또 요즘 또 새로라기보다는 이제 또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를 과거에 나는 조현민 씨를 몰랐는데 조촌장 요즘 조촌장 좀 떠네 몰랐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옛날에 그래 봤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어쨌든 오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무선 마이크와 이 무선 잭 이제 이런 것이 무선 잭 이런 것이 지금은 굉장히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방송국에서도 사용하고 유명인들도 많이 사용하고 이랬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됐어요. 저도 이 무선 시스템을 오래전에 알았는데 고가의 장비들은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고 대중화 이제 시켜서 요즘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이 인근 국가 우리 잘 알잖아요 동남아나 이제 이런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이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도 많이 싸지고 하는데 우리 이제 기타를 치는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러한 루트를 잘 모르고 이를 또 구매할 또 어떤 그 뭐 그런 것도 잘 정보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최근에 우리 회원이 이걸 사가지고 온 거 보니까 좀 뭐 생각보다는 가격을 조금 주고 사오는데도 사용법을 잘 몰라서 잘 못 사용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보면서 아, 이 무슨 잭이나 이 무슨 마이크나 이 기타를 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필요한 이 물건들을 앞으로 제가 좀 구매 대행을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줘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 제공해야 되겠다. 그냥 뭐 기타 공방에서 갖다 주는 기타나 팔아서 예를 들어서 저에게도 제안이 많이 왔는데 저는 안 한다 그랬죠 그죠 저는 값싼 기타들을 일체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딱 제가 하고 있는 기타는 딱 그야말로 한 가지만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쇼핑이나 구매 대행 이런 걸 안 좋아했던 게 괜히 기타 같은 거 값싼 거 팔아서 컴플레인 불만만 많이 들어오는 보다는 그런 정신적인 그런 그 고통을 안 당하기 싫어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소모품 있잖아요. 그죠? 뭐, 카포라든지, 뭐, 이거 피크라든지, 기타 줄이라든지, 또, 이런 무슨 마이크라든지, 뭐, 멜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구매하기에는 어중간하고, 또, 국내 거 어떤 것들은 너무 또, 그, 좀 가격이 고가고 이래서, 고민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제가, 통기타 캠프 촌장이, 통기타 캠프 촌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장년들의 기타를 좀 대변해 주자 싶어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앞으로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러분 제 채널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캠 그 기타 쇼핑몰을 별도로 제가 하나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또 가지고 있는 많은 자료와 정보나 이런 걸 가지고 같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하여튼 아이템으로 제공되도록 한번 기대해 보세요. 갈 겁니다. 자, 1차적으로 무슨 마이크, 무슨 잭 이런 거를 제가 좀 많이 공급해 줄 테니까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슴 아프게 D마이너 곡으로 여러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한번 보는데 자, 이제부터는 이제 기타를 중심으로 직접 잘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지금, 분명히 저는 이거는 강의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재미로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악보를 안 보고 하기 때문에 틀렸다, 안 틀렸다, 저 부분은 이렇게 보지 마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달고 하니까 지금 여기 밖에서는 스피커가 울려요. 그래서 제가 괜히 이 야심한 밤에 주말 같은 모르는데 이 월요일 밤에 또 혼자서 이 고함 치는 게 혹시 스피커를 통해서 멀리 나갈까 싶어서 마음이 졸여서 괜히 일부러 가슴 살살 불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자, 보셨죠? 일단 악보에 있는 애드립까지는 완벽히 못하지만은 전체적인 곡을 흐름을 그냥 여기서 했잖아요. 여기서 D 마이너, G 마이너, A7 주요 3화음이죠. 자, 4촌 코드 F 들어가죠. 그 다음에 F에 4도함 B 플랫, 그 다음에 F에 5도함 C7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D 마이너를 이용해서 여기서 치는. 자,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해봅시다. 내가 이제 이 음을 아는 거예요. 바바밤. 한음 한음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음을 쪼개서 작가리 그런 좀 엿장수 같은 기타인데 사실은 좋은 기타 아니에요. 막걸리 기타인데 그냥 이제 후루꾸 음을 막 쪼개는 게 있죠.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약간 이용합니다. 이걸 잘 봅니다. 고수들이 치면 트레몰로가 되고 하수들이 잘못 치면 어설픈 엿장수 기타가 되어버립니다. 자, 잘 보여. 이렇게 일부러 음을 쪼갠단 말이죠. 이제 손이까지 왔습니다.
자, 노래 안 부르고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이 정도 칠 정도 되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쳐야 돼요? 이 정도 칠 정도 되면, 이 정도 칠 정도 되면 거의 조촌장급이죠. 조촌장급이지. 예. 거의 뭐 이제 뭐 D마이너는 통달했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손을 잘 봐서 알겠지만은 지금 D마이너를 이렇게 치다가 이렇게 왔죠. 여기도 D마이너가 있죠. 그러면 D마이너는 레로 시작하니까 거기가 이제 4번 줄이 이 그 공음, 그러니까 개방음을 치면 레가 나오죠. 레, 미, 파, 솔, 라. 그 다음에 D마이너니까 이게 내림 C가 되겠죠. 그죠? C. 그죠? 내림 C가 되고 그 다음에 도, 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레, 미, 파, 솔, 라, 내림 C, 도 이렇게 되죠. 반조니까 이걸 도, 레, 파, 솔, 라, 주로 하면 이동도법을 하면 도, 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가. 왜냐하면 반조니까 이거를 도레미로 치면 안 되고 A마이너 식으로 라시도레 가야 되거든요. 뭘 뜻이냐면 반조는 2도 3도가 반음이고 장조는 3도 4도가 반음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D마이너는 그 단조니까 봅시다. 자, 레 했죠. 미, 파 맞잖아요. 1이 레고 2가 미고 3이 파잖아요. 그래서 레, 미, 파 이 3이 반음 되잖아요. 그럼 4가 솔, 5가 라, C가 반음되니까 5, 6도가 반음되잖아요. 그 다음에 7이 도, 다시 8, 레. 그죠? 그래서 장조는 3, 4도가 반음되고 7, 8도가 반음되고 단조는 2, 3도가 5, 6도가 반음되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런, 여기서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이거 하려고 영상을 찍은 거 아닌데 그냥 가슴 아프게 치는 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죠? 자, 그냥 이렇게 알고 있고, 더 상세한 것은 여러분 공부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이 곡을 치려고 하면, 악보를 놔두고, 그냥, 따라란, 딴, 띠드라다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이론 공부와 기초 공부가, 멜로디 치는 것도,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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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공부가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D마이너가죠. 여기 D마이너는, 또 길이 다르죠. 여기서부터 레, 미, 파, 솔, 라, 내림, 시, 도, 레, 미, 파, 솔, 라, 내림, 시, 도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스케일을 합니다. 여기에 스케일이 있고 블럭이 있고 블럭에 스케일이 있고 같은 D마이너라도 여기에 블럭 스케일인데 여기 D마이너 생긴하고 여기 D마이너 생긴 다르죠. 그래서 이 D마이너는 뭐예요? D마이너 기본이 D마이너니까 D마이너 형태로 생겼으니까 이건 D마이너 스케일이라. 그리고 이거는 D마이너인데 뭐라 그래요? 생긴 모습이 이게 뭡니까? A마이너 형이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같은 D마이너나 하더라도 A마이너 스케일이란 말입니다. 여기 A마이너 스케일. 그 다음에 또 D마이너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요거는 또 여기가 레가 됩니다. 레, 미, 파, 솔, 라, 내림, 시, 도, 레, 미, 파 이렇게 됩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또 D마이너는 생긴 모양이 여기 뭡니까? E마이너 형이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E마이너가. 그래서 E마이너 형 D마이너가 된다.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연결하면 된다 말이에요. 자, 여기서 봐요. 했잖아. 따다 따다 단단 단자자자 이렇게 했으면 이 개명을 모르고 나도 여기 와서 그냥 끼 맞추는 거예요. 그냥. 이게 스케일인데 지금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는 개명을 보고 하겠지만 나중에 끼 맞추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기타는 여기서 전주를 했는데도 여기서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미 결과적으로 같잖아요. 높낮이 옥타브의 차이가 있지. 그 다음에 또 여기 봅시다. 똑같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D마이너 가슴 아픈 게를 한국을 치려고 하면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알아야 되는데 이 여기서만 내가 볼 때는 뭐 일주일 치든 한 달 치든 치고 또 여기서도 일주일 정도 뭐 치든 한 달 치든 또 여기서도 한 달 치든 일주일 정도 해서 나중에 섞으란 말이야.
그러면 또 답하는 사람이 있어야죠. 예수님, 그럼 가슴 아프게 악보놓고 한번 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 한 달, 지금 가슴 아프게 한 달 가지고 그럼 평생 쉴 겁니까? 내가 지금 질문을 누굴 대신했죠? 이런 질문 누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 정말 우둔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그랬죠. 많은 곳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람도 한 사람을 연인으로 만들면 오히려 그 다음에 쉽게 다른 사람 연인이 면온다고. 그래서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계속 바람둥이가 되는 이유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 길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은 여러분들도 여기서 한번 터득하고 나면 이 전체를 터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D마이너에서 자 그 다음에 또 40의 빛 나왔죠. 똑같은 D마이너 잡았습니다. 빈대는 그럼 다 되잖아요. 여기 하나가 되면. 그러니까 자꾸 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를 가지고 몇 달을 해보자. 자, 오늘은 가슴 아프기만. 좋아요. 그럼 내일은 또 빈대는 호남선 또 찍어드릴게요. 그때 또 이야기할게요. 요즘 제가 밤에 노래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자꾸 올렸는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도 도움 되도록 제가 노래한다 생각하고 이걸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진짜 노래하는 모습을. 자, 악보도 없이 그냥 내가 영상 찍는다. 자, 논다. 아, 영상 찍느냐 이거 참 논다. 그냥 해봅시다. 이제 아까 1절 했으니까 2절 합시다. 선이 없었다면 이날 두고 떠나지는 않았을 것을 2절 같다고 뭐더라? 친 바다 위에 떠나가는 연락선을 가슴에 우리가 옛날에 한창 기타 치면서 친구들하고 이런 노래를 바꾸려고 부를 때는 가슴이라는 거 가슴이 아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아서니 갈매기도 내 마음같이 자, 뭔가 좀 부족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조천장이 지금 치는 이 정도만 쳐도 여러분은 대단한 중수 소리도 없고 고수 소리도 없고 다른 거 안 쳐도 돼. 다른 거 안 쳐도. 심지어는 제가 그 평생 회원이 돼서 제한테 한 번씩 와서 배웠던 32년생이십니까? 아이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네. 홍성에 계신 우리 영감님은 자기가 평생에 동백 아가씨하고 가슴 아프게 두 곡만 치면 된다 그랬어요. 나한테 80대 분도 오셔서
거금의 비용을 내면서 차 몰고 와서 나한테 와서 나 조천장한테 나 죽을 날까지 요거 두 곡만 치면 돼. 그분은 하루 종일 가슴 아프게 쳐도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세 80 넘으신 분이 이게 순간적으로 됩니까? 바로 라레미팔랄라시 됩니까? 바로 이렇게 되죠. 그래도 그 노력하는 때 그 노력하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또 너무 여기서 마치면 여기서 해봅시다. 저도 지금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그냥 도전하는 겁니다. 법이 없잖아요. 제가 괜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지금 멜로디 치고 노래 이래 부르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 그죠? 전부 다 해초 이렇게 부르지 어떻게 해초 이렇게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런 겁니다. 지금 부르세 해서 떠나가는 연락선 가슴 아프게 가슴 아프게 바라보지 않았으니 갈매기도 내 마음 같이 없네 운다. 이렇게 지금 제가 치듯이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치다 보면요. 이, 저, 자리를 배운단 말입니다. 멜로디를. 여러분들이 지금 치는 게 조현민 촌장처럼 치고 싶은 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이거잖아요. 이리 치고 싶잖아요. 이런 오버를 치고 싶잖아요. 노래하면서 멜로디 치는 거 보기에는 굉장히 재밌고 쉽게 보이죠. 쉬워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제가 자꾸 어렵다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안 할 거니까 됩니다. 아이고 저도 치는데 조천장도 치는데 여러분이 못 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바밤 바바밤밤바바라바바바 이렇게 하는 거나 여기서 높여서 바바밤바바바밤바바밤바바밤바바밤바바밤바바밤바바밤 이렇게 치는 거나 오늘 한 옥타브다 쳐서 바바밤밤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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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이지 이게 이제 재미난 음악이다 합니다. 옥타브를 낮춰서도 칠 수 있고 높여도 칠 수 있고 가슴 아프게 됩니다. D마이너로 치면 됩니다. 가사도 외우면 되고 나도 아까 2절 가서 틀렸지만은 1절은 저 바다가 없었다면이고 2절은 연락선이 옛날 노래들은 보면 왜 그래 연락선하고 바다가 많이 나오는지 그죠? 남진하고 조미미하고 이미자들이 그분들 출신들이 다 그쪽 그 바다 출신, 저 출신에서 그런가 바다가 많이 나와 지금 바다와 연락선 자 가슴 아프게 조촌장도 치는데 여러분 칠 수 있습니다. D마이너로 악보 없이 치는 그날까지 조촌장 영상을 보면서 또 내일 또 다른 영 올려줄 테니까 또 보고 또 다른 거 보고 따라오다 보면